경제 오늘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춤한 반면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2.37%로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67.7%로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리거나 상승폭이 줄어든 반면 전세 가격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78% 오른 반면 매매 가격은 2.4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의 구별로는 강북구와 중랑구, 금천구 등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3구는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이천의 전세가율이 79.0%로 가장 높았고, 충북과 전남, 경북 등도 80%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압박으로 아파트 거래가 줄고 있고 집값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일종의 포모 현상처럼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내년 하반기 정도 일부 지역의 갭 투자 형태로 이런 가운데 1년 뒤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이달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9로 전월보다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9월 119로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오른 뒤두달 연속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로 저희가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최근에 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사기 피해자가 는건 아닐 테고 인정받는 피해자가 늘었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부에서 전세 사기 인정을 받은 건수가요. 938건이 추가로 인정이 되면서 전세 사기 피해 건수 인정받은 건입니다. 24,668건이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전세 사기가 많구나.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의 경우 6,55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가 5,171건, 인천이 한 3,000건가량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인천은 대전시에 비해서는 전세 사기가 조금 좀 처지긴 했습니다만 이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다 합치게 되면 59.8%입니다. 거의 전세 사기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전세를 얻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이게요. 뭐 다세대, 뭐 빌라, 뭐 오피스텔, 다가구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전세 사기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통계 결과에서 14.5%가 아파트에서도 전세 사기가 발생한다고 나오면서 각별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 할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순위가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예. 인구 대비 보니까 인천시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상당하더라고요, 더. 일단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곳은 사실상 인구가 많은 곳에 전세 사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보증의 사고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을 해줬는데 사고가 얼마큼 나느냐의 비율이 더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13.3%의 보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5.4%, 경기도는 5.5%, 전국 평균 4.3%에 비하면 13.3% 인천이라면 거의 3배 이상 전세 보증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천에서 전세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8건의 전세 계약에서 사고가 8건 전세 계약 보증 보험을 하게 되면 한 건에서 사고가 발생할 정도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의 전세 사고율이 보증 사고에 높은 이유, 그거는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바로 전세가율인데요. 네. 이게 80%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깡통 전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한 10월 통계를 볼때 3년 3개월치 평균을 보면 인천의 전세 보증보험의 그러니까 전세가율을 보면은 네. 80.1%로 80%가 넘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한 60%인데 예. 그만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높기 때문에 예.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천 이렇게 비율이 보증사고율이 높다라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란 말씀입니다. 네, 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과 선정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하루하루 힘든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입니다.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사기로 세입자 4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지원은 부진한 상황. 3천 가구 가까이 인천 지역 피해는 늘었지만 425가구, 즉 10명 중 9명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10억 넘는 예산에도 집행률은 30%대에 그칩니다. 올 10월 말까지 대출이자 147가구를 비롯해 이사비 정도만 지원받았고 지난해도 118가구만 혜택을 입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모두에게 지원할 수 없어 기준을 깐깐하게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천시 입장입니다. 그나마 지난 8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힘겹게 여야 합의를 이뤘습니다. 완전한 법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최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좀 더 두터운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인천시 역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긴급 생계비 100만 원으로 숨통을 트고 대출 이자와 이사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특별법 통과 이후 임차권 관련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의무화에도 임차인 스스로 손해를 예측하는 수준이어서 근본적 해법이 되긴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하지만 서울 등 주택시장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38개월 만에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물가는 안정된 반면 소비 회복세는 더딘 점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한은은 결정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부작용을 몰고 올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는 계속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주택시장에선 거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일이 열흘여 남았지만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730건으로 전월 6,288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과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제한도 주택 매매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거래가 줄면서 매물은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 매물은 16만 3,914건으로 한 달 전보다 11.7%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인천도 각각 8만 8,600여 건과 3만 8,300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강화는 전세시장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지만 신규 전세 거래가 크게 줄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시장이 침체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거 안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과 빌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인 지역과 지방은 오피스텔 시장 매물이 쌓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2년 만에 상승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한 이후 7월에는 변동 없다가 8월에는 한 달 전보다 0.03% 오르며 상승 전환한 겁니다. 영등포와 양천, 강서구 등 서남권, 마포와 서대문구 등이 위치한 서부권, 노원과 도봉구 등이 있는 동부권의 8월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장 쪽에서 이제 가격 움직임들이 빨라지면요. 비아파트 쪽으로 가격 움직임이 좀 전이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반면 경기와 인천 지역은 오피스텔 시장 매물 적체가 깊어지면서 8월 하락폭이 전달보다 커졌습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는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이제 과거의 저금리 환경에서는 전파 속도가 빨랐습니다만 지금처럼 이제 중간 금리 수준에서는 시장에서 퍼져나가는 속도가 좀 체감상 굉장히 느리다 느끼실 수 있고요. 경기 지역 오피스텔 전셋값의 경우는 전세 사기 우려에 따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된 서울 빌라 시장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빌라 기준을 중형 빌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 빌라의 거래 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공동주택 가운데 빌라 실거래가 지수는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2.68%를 기록해 아파트 상승률 2.23%를 앞지른 것.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12,783건으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풍선 효과로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로 올해 초까지 위축된 빌라 시장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반적인 거래량이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가계대출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중형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 무주택 대상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수도권 빌라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에 공시가격으로 결정돼 입주 때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나 비아파트만이 무주택으로 인정됐습니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확대는 청약 경쟁률 높이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년 뒤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9%로 2년여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매매 가격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1년 후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101을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100을 넘어섰고 부동산 급등기인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상승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 전월세 가격 상승세 혹은 매매 가격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이제 쌓여있던 물건들, 그 저렴한 물건들이 소화되고 나면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분기 가계 신용 잔액이 1,896조 원 규모로 2002년 한국은행 통계 공표 이후 가장 컸습니다. 특히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1,092조 7천억 원으로 16조 원 급증했습니다. 증가 폭도 1분기 12조 4천억 원보다 컸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승기의 군중 심리가 이른바 영끌, 비투로 이어지며 전체 가계 빚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분석됩니다.